현종과 명성왕후 김씨의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현종이 갑자기 죽자 14세에 즉위합니다. 모친 명성왕후의 반대를 물리치고 숙종은 어린 나이에 직접 정치를 합니다. 명성왕후는 숙종이 인영왕후보다 후궁 장희빈을 예뻐하자 궁궐 밖으로 내쫓았으나 명성왕후가 죽은 후 입궁합니다. 남인 허견, 허저, 윤유 등이 복성군을 추대하려 하자 살해하고 서인을 등용합니다. 김익훈이 남인을 가혹 처벌하자 서인은 김익훈 처벌을 주장하는 윤증 등 소론과 처벌을 반대하는 송시열 등 노론으로 분열합니다. 인연왕후가 자식을 못 낳자 숙종이 장희빈 아들 경종 이윤을 원자로 책봉하려 했으나 서인, 송시열, 김수왕 등이 반대하다가 처형되고 인연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남인 미남이 서인들을 투옥하자 미남에게 사약을 내리고 남인 장희빈을 후궁으로 강등시키고 인연왕후를 복위시키고 서인을 등용합니다. 수군 출신 안녕복이 울림도와 독도의 외인을 몰아냅니다. 인연왕후가 죽자 영조의 모친 후궁 숙빈채씨가 장희빈이 무당을 궁해들여 인연왕후를 저주했다고 고발하여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46년간 왕위에 있었으며 60세에 죽었고 매는 고양시 서울읍내의 명릉입니다. 오른쪽 첫 댓글을 참고하세요.